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의 강점 및 정시 입학 전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만큼 가고 싶은 대학, 제주대. 학생의 미래, 교수의 긍지, 직원의 보람, 대학의 발전. 이곳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재학생 1만 2천여 명으로 3개의 캠퍼스, 15개의 단과대학과 10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 제주 캠퍼스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생홍보대사 김기성, 장서연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위치한 우리 제주대학교는 제주의 유일한 종합대학이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제주의 높은 기상을 상징하는 한라산 그리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청정 캠퍼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대학,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나아가는 제주대학교,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청정의 섬이라 불리우는 제주를 대표하는 대학, 제주대학교는 본교인 아라 캠퍼스와 교육대학인 사라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를 보유한 종합대학으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초일류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아라 캠퍼스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은 박물관이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제주대를 비롯한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립하고 보존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잔디광장이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면 학생들이 3355 잔디밭에 앉아 계절을 즐기는 공간이다. 최신 IT 환경을 갖춘 중앙 디지털 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도서관으로 그룹 스터디룸, 개인 캐럴, 미디어 라운지, 유니버셜 라운지 등 복합 문화시설과 1,499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석, 130만여 권이 넘는 장서와 비도서, 전자정보 등의 학술 자료를 구비한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로서 제주대의 더욱 새롭고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구심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앞으로는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존재한다. 제주대학교의 로스쿨은 2009년 3월 개원한 지역 거점 로스쿨로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좌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인문대학 2호관이 보인다. 신축 건물로서 깔끔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뒤로는 수의과 대학이 있다. 수의과 대학 건물은 2014년에 개관한 건물로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인 오름을 황색으로, 주상절리를 검은색으로 형상화하여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수의과학 연구소를 비롯해 실험동물센터, 국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다. 원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제주대학교의 기숙사는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개관한 6호관을 포함하여 총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에는 컴퓨터실을 비롯한 체력 단련실, 세탁실과 같은 공동 공간과 휴게실과 같은 기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간호대학은 간호사 국가고시 6년 연속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은 건축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공과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과대학 4호관이다. 학생들은 학교의 최상급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정보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로 나아가고 있다. 줄기세포연구센터는 최적의 줄기세포 실험 환경을 제공하는 연구시설로, 내부에는 최첨단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실과 실험실이 위치해 있다.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장, 학생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참된 교육의 장이 되어주고자 하는 제주대학교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나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제주대학교의 강점인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월드클래스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139억 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총 4년간 97억 8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책 사업을 유치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연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학 일자리센터 성과평가에서도 국립대 최초 4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거점 국립대 중에서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최근 2년간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였고 간호사 국가시험에서도 8년 연속 100% 합격하는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평균 378만 원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대 절반 수준으로 국내 최저 수준의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장학금 혜택으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73%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교류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학연수 및 교류수학생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20여 개 국가에 천여 명의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으며 중국 등의 제주대학교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등의 해외 인턴십과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 우간다, 스리랑카 등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교육 봉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보다 넓고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추진력을 계속 확보해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정시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832명이며 나군에서 345명, 다군에서 487명을 선발합니다. 나, 다군 모집 단위에서 각 한 개 모집 단위에 지원 가능합니다. 나군입니다.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체육학과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하며 음악학부는 수능 40%, 실기 60%를 반영합니다. 다군입니다.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체육교육과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하며 미술학과와 산업디자인학부는 수능 40%, 실기 60%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 반영 영역입니다. 활용지표는 100분위 점수이며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등급에 따라 가점이 반영됩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체육학과, 수의예과, 의예과,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반영합니다. 수학 및 탐구 영역은 각각 가형, 나형, 사회, 과학, 직업을 구분 없이 반영합니다. 모집 단위별 반영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한 개 영역이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탐구 영역은
두 개 과목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두 개 과목 평균 점수를 반영합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과 윤리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를 반영하며 수학의 경우 다형, 나형 구분 없이 반영합니다.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를 반영합니다.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 전공 및 생물교육 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를 반영하며 수학의 경우 가형, 나형 구분 없이 반영합니다. 체육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를 반영하며 수학의 경우 가형, 나형 구분 없이 반영합니다. 수능 성적 반영 비율입니다. 회계학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패션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경우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회계학과, 초등교육과, 패션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간호학과입니다. 국어 25%, 수학 25%,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체육학과입니다. 국어 34%, 수학 33%, 영어 33%를 반영합니다.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는 국어 50%, 영어 50%를 반영합니다. 의예과입니다. 국어 25%, 수학 35%, 영어 10%, 탐구 30%를 반영합니다. 수능 영어 영역 등급별 100분위 환산 기준입니다. 1등급 100, 2등급 95, 3등급 90, 4등급 85, 5등급 75, 6등급 65, 7등급 55, 8등급 45, 9등급 30입니다. 수능 가산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사 영역은 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 10점, 5등급 9.8점, 6등급 9.6점, 7등급 9.4점, 8등급 9.2점, 9등급 9점으로 전형 총점에 가점을 적용합니다. 수학교육과, 패션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의예과,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공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수학 가형을 응시할 경우 환산 점수의 10%를 가산 적용받습니다. 단, 공과대학은 환산 점수의 15%를 가산 적용받습니다.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패션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의예과, 간호학과,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과학탐구 환산 점수의 10%를 가산 적용받습니다. 정시전형 일정 중 원서 접수는 2021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이며 실기고사는 나군 1월 21일, 다군 1월 29일입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2021년 2월 7일 일요일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